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이병옥의 영업비밀 시리즈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죠? 오늘 그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성장을 합니다. 열심히 답글 달아 드릴 테니까요,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옥의 영업비밀 그 마지막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셋업에서 모은 양팔을 스윙하는 동안 꾸준히 유지해라. 두 번째는 파스처, 숙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최대한 세워서 골프 스윙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양팔을 모은 것과 파스처를 세운 걸 이용을 해서 헤드 스피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런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가장 무서운 것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공 위치입니다. 절대 스윙. 절대 스윙은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지만 최초의 절대 스윙, 상대 스윙으로 등장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스윙은 공 따위는 관심 없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양팔을 모으는 스윙을 나는 그냥 할 거야. 나는 공이 있건 없건 스피드를 올려서 스윙을 할 거야. 어? 그런데 공이 거기 있었어? 그럼 너는 그냥 마저 나가면 돼. 내 중심적인 스윙을 하는 게 절대 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윙을 연구를 할 때 이 공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치려고 하는 동작을 만들어내는 걸 상대 스윙이라고 했습니다. 상대 스윙은 절대로 절대 스윙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공을 치려고 하는 상대 스윙이 장타 대회에서 여러 개를 쳐서 한 개만 성공시키면 되는 그러한 경기라면 오히려 공을 때리려고 하는 동작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된 스윙, 안정된 샷, 그리고 안정된 스코어가 잘 치는 척도로 인정되는 골프 게임에서는 절대적으로 절대 스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절대 스윙은 나는 스윙을 할 뿐인데 네가 거기 있었을 뿐이야. 나는 스윙을 했는데 네가 왜 거기 없었니? 이러한 자세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배운 스윙 스피드를 올리는 방법, 파스처를 세우고 양팔을 모은 후에 양팔을 모은 상태에서 위로 틀어서 수직으로 끌어내리면 몸과 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스윙은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몸의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골프를 배울 때 7번 아이언은 가운데, 드라이버는 왼쪽, 그리고 7번 아이언보다 긴 클럽은 왼쪽, 짧은 클럽은 오른쪽이라고 누군가가 정해놓고 우리가 골프를 시작할 때 우리 스윙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 공 위치를 정해놓고 그 공을 때리기 위한 우겨 넣는 동작을 시키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스윙으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남의 공 위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아주 어색하고 이쁘지 않은 스윙으로 골프 스윙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이라는 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모아서 스윙을 했을 뿐이고, 옥스윙이라고 하죠. 이병옥 프로에게 배우는 스윙의 전체적인 틀은 옥스윙입니다. 우리가 스윙이 어떤 형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을 가운데 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팔 모으고 그 다음에 위로 든 상태에서 내렸는데 어?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윙이 일정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윙 궤도상에서 나오다가 맞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이병옥의 영업비밀을 연습을 하는데 공이 자꾸 우측으로 날아가는 분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공을 왼발 쪽으로 옮겨보세요. 가운데에서 먼저 맞아서 밀렸던 게 클럽이 돌아 들어올 때 맞기 때문에 공이 가운데로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분들은 공을 왼쪽으로 옮겨놔야 하고 공이 왼쪽으로 지나치게 당겨지는 분들은 공을 오른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을 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렇게 공 위치가 조정된 상태에서 나는 나의 절대 스윙을 할 거야. 절대 스윙은 공에 관심이 없는 스윙이죠. 이미 내 스윙 형태에 맞게끔 공을 갖다 놨고 그리고 팔 모은 상태에서 위로 들고 밑으로 내렸을 때 너는 그냥 가운데로 가면 돼. 지금과 같이 약간의 드로우가 걸리는데 이게 싫다면 공을 오른쪽으로 놓으면 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페이드가 자꾸 걸린다 그러면 공을 왼쪽으로 옮겨 놓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자신감 있게 필드에서 공을 두들기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옥스윙에서 가지고 있는 그 큰 내용 중에 한 부분의 영업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신 훨씬 무서운 영업 비밀, 바로 좌회전의 비밀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좌회전의 비밀도 여러분께 풀어드릴 날이 오겠지만 이 좌회전은 공의 위치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을 심지어 완전히 왼쪽 편에다가 놓고 공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공을 치기 위해서 몸이 강제로 좌회전이 되는 그 습관을 만들어서 공의 위치를 변경시키고 일정하게 좌회전을 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면 공의 위치를 변경을 시켜서 공을 점점 안쪽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파워 히팅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세도 낮아지게 되고요. 내가 공 위치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클럽 페이스도 오픈 클로즈에 대한 개념도 없이 아주 파워풀한 스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양념을 넣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껌 스윙에 양념을 넣게 되면 껌 스윙에 의한 스윙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께 큰 선물함을 열었습니다. 이병옥의 영업비밀 시즌 1 그 첫 번째 양팔을 모아라, 두 번째 파스처는 가급적 세워라, 세 번째 양팔을 모아서 위로 든 스윙을 바로 수직으로 끌어내리면 엄청난 스윙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만들어진 스윙에 맞는 공 위치를 선정해서 자유롭게 플레이하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한 내용으로 굉장히 궁금해하실 내용들이 많습니다.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쉔크가 날 수도 있고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우측으로 밀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병옥의 영업비밀을 꺼냈냐면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쏟아낼 내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네 편을 반드시 섭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골프 잘 치고 싶으시죠? 좋은 스윙 갖고 싶으시죠? 제가 강요합니다. 이병옥의 영업비밀 1편에서부터 4편 무조건 외우다시피 하십시오. 몸이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은 저한테 맡기십시오. 저만 따라오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도 내용 진짜 좋았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 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